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개념 버추얼 아이돌 데뷔 서바이벌 소녀 리버스를 런칭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실을 뛰어넘는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확산과 미국, 일본 현지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모장. 저는 토끼귀를 한 이유는 사실 그 모델링이 귀여워서가 제일 크긴 한데 자보자 컨셉. 우리 컨셉 뭐 할까 했을 때 아이돌 컨셉으로 정해졌을 때 그게 컨셉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또 다른 더 붙이자는 거여서 움츠가 외계인이 되고 싶대. 이 세계를 지구를 지키러 온 외계인 컨셉이 하고 싶대.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 기회에 달토끼 알란다. 해볼까? 어 좋아요. 해봐요. 일단 이렇게 뜨거든요 지금. 혹시 방송 보시면 요렇게 네. 떠요. 와, 개신기. 와, 개신기예요. 와, 와, 와 진짜 신기하다. 와, 댕신기. 눈도 깜빡거려. 외로카짱 너무 귀엽다 해. 어, 이렇게 감사해요. 잠시만요. 아직 약간 문화 충격이 있어. 외계 달에서. 2번. 코코 위로카짱. 즐거워. 완전 신기해. 완전 신기해. 어? 어? 오. 고마워. 이 정도면. 이거 너무 가와이어서 또 다시 심쿵할 뻔. 하지마. 지금 아직 캐릭터 설정도 막 딱히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시차 적응은 괜찮으신가요? 글쎄. 지금 피곤해. 아 이렇게 하는 건가? 오 약간 십덕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오! 메루 가장 가와이. 잠시만 이거는 못하겠다. 잠시만요. 이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버튜버인가요? 이거 아리가또네? 아 이런 거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아 웃는 거 되게 표정 예능 귀엽다. 일론 머스크 얘 가와이한 메루 가장 보려고 달 가려고 하는 거였네. 우와 잠시만 이거 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세계인지 조금 알아야 저도 민망할 땐 난 불어를 써. 아 mais putain je suis vraiment ah c'est vraiment gentil mais j'en ai marre de toi 이러면서 욕하면 되는 건가요? 레로 가장 혹시 당근 좋아하시냐는 후쿠. 당근 싫어 진짜 싫어. 달토끼신데 달나라 언어도 할 줄 아시나요? 스피릿 아빠뭐 잠시만 나는 뻔뻔하게 할 수 있어. 나는 뻔뻔해. 난 겁나 뻔뻔해. 갑자기 오신 분들은 좀 놀랄 수 있겠는데 지금 저는 그 테스트 중이라서요. 컨셉을 딱 정해야지 뭐 그거에 맞게 하지. 지금은 솔직히 컨셉을 잊지도 않는데 갑자기 막 괜찮은 척 하기도 그렇고 지금은 솔직히 지금 나 등에 땀나. 아이디는 제가 근데 링난으로 만든 거였어서 이름을 정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게 안 떠오르고 일단 고민 중이에요. 리루카짱 너무 일본 느낌 나. 저 20대 버튜버만 팔로우 하는데 이 버튜버 빨간약 30대거나 한 거 아니죠? 30살이면 아직 그 안 태어난 거 아니야? 우리는 한 3000살은 돼야 달인이라 쳐줘. 리루카님 최고의 사진은 누구예요? 그건 내 지구 껍데기야. 지구에 있을 때 사람 사이에 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큐? 어? 달에 인류가 착륙했었던 거 본 적 있어요? 그럼 걔네 보면 막 넘어지고 방방 뛰고 막 난리 났는데 나중에 지구에는 멋있는 척만 하더라. 근데 달 컨셉을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 진지하게 이거 된 거 같지 이미? 그래 맞아. 그렇게 하자 그냥. 나 달에서 온 걸로. 어쩔 수가 없다. 토끼 하면 달이지. 맞지. 달나라인들은 불어를 써. 왠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뭔가 불어를 쓴대. 그런 걸로 하자. 지구인 껍데기 뒤집어 쓰고 온 3333살 달토끼인 거 맞죠? 아니 102살이야. 102살. 컨셉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아 컨셉이래. 달에서 온 나 괜찮은데? 달나라도 민주주의인가요? 민주주의가 뭐야? 큐? 잠시만 지금 이게 그 교신이 잘 안 되네. 지구인들의 블루투스 되게 안 좋네. 뜬 아예 꽂아놓고 있어요. 블루투스 달하면 출력이 얼마나 강해야 하는 거야? 달루투스야. 우리 달에서 제공하지.
진짜 멀리 가는구나. 너도 멀지 않았어. 넌 달에서 온 노비가 될 예정이란다. 나 달타버스 만들래. 내 직원들은 달타버스 소속이야. 토끼도비야. 네 토끼기 쓴 써라 너도. 난 사실 달나라 귀족이었어. 아가씨였을지도? 지구인들은 아가씨라 하나? 그리고 난 노예를 부렸지. 걔 이름 도비야. 나중에 방송에서 조폐할 거예요. 잠시만요. 표정을 추가해 주셨는데 이거를 제가 잘 넣고 다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아직 컴퓨터 문명에... 저 여러분 다시 릴카로 돌아왔습니다. 껍데기거든요 제가? 제가 껍데기인데요. 대단하시네요 여러분들. 야 난 못 참겠다는데 여러분 되게 잘 참는다. 이루하리루하. 하잉. 내가 업그레이드 됐어. 아니 이카니 몰입해야 아닌까 이름 빨리 정해보죠. 리루카짱. 이름을 뭘로 할까? 1. 리루카짱. 쉽다. 너무 일본 느낌. 라핀. 네. 릴네르. 이카님 플랑스 이름처럼 리네 어떠신가요? 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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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 브로로 달이거든요. 릴락시 추천드립니다. 감사해요. Tiens, lapin, c'est ça. Pourquoi pas la pica? Un truc qui joue avec le mot lapin. 나 지금 프랑스인한테 la pica, c'est 프랑스 픽은 la pica. 라핀 가지고 이분도 씹덕이구나 이걸 받아들이네. 걔 라빵이 프랑스어로 토끼거든요. 라 피카도 이쁘긴 해. 라 피카. Mais c'est parce que je voulais mettre une ressemblance entre mon nom que j'utilise, c'est Ika, entre le deuxième nom de ce lapin. 약간 지금 리네가 채팅창에서 반응이 좋아서 사실 저는 좀 포기하고 리루카까지 갈 생각이었는데 리네짱? 루이네짱? 와 방금 괜찮아 난 뻔뻔하게 할 거야. 방금 좀 강하게 저도 살짝 머리가 굳었네. 일단은 투표는 리네가 제일 많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저희 멤버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껍데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정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다시 캠을 켰을 때일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태어난 날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저도 좀 혼란스럽고 뭔가 무섭고 그렇거든요 지금.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또 봐요. 외계인 컨셉이 왜 힘든지 세범추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에 류니 혹은 리르카로 보겠습니다. Au revoir tout le monde. J'étais vraiment heureuse de vous rencontrer. Merci à votre cadeau. Mon nouveau nom peut-être. Je ne me rappelle pas comment dire. En tout cas, merci. Au revoir. Oh shit, 잠시만. 여러분 그래요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걔는 갔어. 일단은 근데 재밌어요. 화장 안 해도 될 것 같고 편할 것 같아요. 지금 프랑스인이 컨셉 같이 하고 있어요. Je suis bien sur la chaîne de Luné. T'es qui? 아까 는 그 당시 보세요. 길가에서 뭐라고요? 그쵸 아니에요. 네, 그거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거. 뭔 하루? 근데 이거 너무 편하다. 진짜 캐릭터로 사는 거 나쁘지 않은데? 되게 편안한데?